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홍규성입니다. 서해공연 2회째 어제 아주 4시간 동안 신나게 달렸죠? 수다가 다녔지만 오늘 또 월요일 날 또 이제 직장을 나가야 일을 하는 날에 일단 하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공연할 맛이 나게 항상 해주셔서 제가 대충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힘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항상 듣는데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적당히 안 되네요. 어때요 여러분? 어제 신상도 어땠어요? 별로 안 좋았다고 했는데 몇 번 좋았다고 좋았다? 네 그랬다. 내년이 더 기대된다. 그냥 오늘을 기대하십시오. 네, 첫 곡으로 인썸이야 들려드렸고, 그 다음에 가슴뜨기 이야기. 가슴뜨기 이야기. 아, 의심한 거 보였네. 네, 가슴 뜨는 이야기 들려드렸고, 그 다음에 결혼까지 생각했어. 네, 이렇게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최근 분들이 많네요. 네. 곡을 다 이제 제목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정말 그 유명한 곡, 그러니까 제 딴에는, 네, 제 딴에는 히트곡을 앞에서 다 불러버려서, 이제 뭘로 전쟁을 치우나 고민이 많은데, 계속 부산부터 쭉 돌았어요. 부산, 광주, 수원, 인천, 찍고 이제 서울 왔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앵콜 때까지 그 3시간 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가 무대에서 말을 잘 한 것도 아니고 웃기고 재밌고 그런 것도 아닌데 계속 뭔가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 정도 눈치도 있어요. 뭔가 있겠지 했는데 뭔가 없어서 하루 이틀이면 잊혀지잖아요. 이렇게 부채기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처음 세 곡을 이렇게 확 들으니까 이 곡에 대해 이 곡들에 대한 부담감 조금 떨어지네요. 어떻게 듣기 괜찮았나요? 네! 열심히 불렀습니다. 제가 잠깐 자켓을 체인지했습니다. 여기서! 네, 후대에서 막내인데 지금 이 한 번 준비도 없어요. 자, 이 상황 가야지.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마이크 요즘 하는데. 오늘 공연은 정말 다양한 장르를 추구하는 제 스타일처럼 다양한 장르로 꾸며봤습니다. 춤도 추고, 랩도 하고. 춤이를 맞춰서 6등 정도 춤을 하고 너무 멋있게 추고 그러면은 요즘 아이돌들 데뷔 못해요. 그래서 적당히 적당히 하는 걸로 세상이 제일 어렵게 적당히 하는
그쵸? 그리고 이제 랩도 개걸 랩으로 제가 랩까지는 잘 쫄깃한 분이 그래서 적당히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대신에 항상 제가 항상 생각하는 항상 추구하는 구원이 아깝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헤르트몬 날 재밌게 보셨죠? 네! 군대 단체, 군대에서 2등급 선임들한테 배분당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곡을 이제 몇 곡 쓰고 군대를 갔어요. 그때 당시에 AD 신기동이랑 노래가 나서 그거 쓰고, 제가 제곡도 몇 곡 쓰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다행히 그 눈물길이라는 곡이 팔렸어요. 곡이 하나 팔렸는데, 그 눈물길이라는 곡이 헤르트몬 달 OST,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들어간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받은 게 아니라 군대에서 제가 연락을 했죠, 매주. 근데 딱 한 번 넣었더라고요. 한 번 틀어준 게 어딥니까? 그 유명한 드라마, 그쵸? 네. 대신에 한 번이라도 나왔으니까 한 번이라도 불러야죠. 빠른 곡 하다가 발라드로 바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내 마음을 좀 가지고 슬픈 곡이니까 눈물길이라는 곡입니다. 눈물길이.